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남에서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도시로서 유입 인구가 많았는데 취업과 생활 정주 환경 조성 여부가 청년 1위 도시를 지속하게 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광양제철도. 노동자 6천여 명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니 20, 30대가 전체 3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청년 통계를 낸 결과도 비슷합니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는 44,499명으로 총 인구의 28.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청년 인구 비율 1위 도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 못지않게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주택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들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전세를 하는데 대출을 이자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 창업이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변화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확대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많이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 양육과 교육, 생활 전반의 정주 환경 관련 행정 강화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양은 이미지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주 환경들이 더 건강해져야 광양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더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도내 청년 비율 1위 도시로 떠오른 광양시. 산업도시의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